농협은행 영업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서울 소재 한 영업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 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넘게 이어졌고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11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및 횡령 관련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입니다.